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가끔 우리 페디그리 햄스터의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자. 자, 페디그리 친구는 현재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이 생겨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인지 여기 보시면은 작은 종양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우선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매일매일 사료만 먹다가 오늘은 육식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바로 미럼인데요. 자, 우리 페디그리 친구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친구야, 이거 먹자. 아이고 귀여워. 그런데 이거 뭐지? 와, 슈퍼미럼도 먹는 거 봐. 오오오, 잘 먹는구나. 응, 천천히 먹으세요. 오늘은 좀 많이 먹어도 돼요. 단백질 보충하는 날. 자, 이번에는 바로 슈퍼미럼. 오,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돼지야, 여기 있어. 사냥 잘해야지. 돼지야. 아이고 귀여워라. 우선 저는 이 친구는 수컷이고 나이는 지금 조금 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작은 종양 같은 게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이 친구가 어디 찔리거나 다친 경험은 없거든요.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건강해져야 되는데 저 종양이 왜 생긴지 모르겠어요. 야, 야, 여기 있어. 돼지야. 돼지야, 여기 있다고. 어. 자, 우리 여러분들. 어! 머리 부시고 바로 그냥 입에 넣는 거 봐. 그러면 안 되는데. 돼지야, 이거 다 먹자, 그러면. 한번 먹어봐. 도대체 몇 마리까지 먹을까요? 이 페디그리 햄스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햄스터로 불리워서 괴물 햄스터라는 별명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다, 돼지야. 여기도 있다. 옳지. 이제 들어가서 자자. 아유, 오늘 단백질 보충 제대로 했네. 당분간 사료만 먹자. 자, 짜잔, 우리 햄토리 근황입니다. 햄토라. 아, 여기 있어요. 햄토리는 저를 무서워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를 계속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잡고 싶은 우리 햄토리. 햄토라, 거기 숨었어? 다 보여? 근데 햄토리가 아기 때부터 다 클 때까지 여태까지 한 번도 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자주 만지지는 않는데 무섭긴 하지만 사람 손을 알긴 아는 것 같긴 하고요. 자, 우리 햄토리도 잘 있습니다. 손으로 잡으니까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데 먹이나 줘야겠네요. 간식이나 줘야겠어요. 어이구, 살찐 거 벗어. 햄토라, 이거 먹어. 간식, 옳지. 귀엽죠? 햄토라, 이것도 먹어. 옳지. 자, 햄토리 친구도 미럼을 진짜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챙겨주는 편인데요. 양껏 먹으면 진짜 열몇 마리도 그냥 먹고도 남더라고요. 지방 함량이 많고 살이 많이 찐다고 해서 좀 자제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안 주면은 계속 사료를 안 먹고 이것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챙겨주고 있어요. 햄토리가 오늘 식욕이 별로 없네. 지금 두 마리 먹고 안 먹네. 자, 어쨌든 오늘 햄토리 그냥 남겨드렸고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제가 내일은 정말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도망간다. 술래잡기. 술래잡기.